여러분, 아, 반갑습니다. 네. 오, 베트남 너무 멋있습니다. 태국 황실에서 황태자님이 납치신 거예요. 풍신연동, 양자택이. 아, 근데 그거 다 먹을 거예요? 엄청 많이 차려놨네요. 식당 가면 양이 많이 나와서요. 또 오늘도 양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영국의 세대인데. 그야말로 아주 간단한 식사. 너무 맛있겠다. 네. 뭐 일단 잘 생기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올해 사자성어가 양자택이입니다. 그동안 이제 오프라인 행사 중심으로 이제 모든 세미나들을 해왔었는데 이제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해 가지고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팍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매우 짧은 영상 안에다가 아주 함축된 임팩트 있게 정보를 집어넣어야 되고, 그런데 그것이 뻔히한 매우 흥미로워서 다시 보고 싶고 전하고 싶은 그런 영상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제가 세뱃돈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요새 계시니까 이게 현찰로 드리고. 감사합니다. 진짜 왕자님 부럽다. 제가 보관하겠습니다. 자, 다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올 한 해 몸도 건강하시고 마음도 건강하시고 또 회사에서도 행복하신 양자택이 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황송하게 본사에서 메이크업도 받고 결혼한 이후로 처음 받아본 것 같습니다. 참 매터미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해피 뉴 이어. 러시아 말로 스노우잉 보덤. 네, 안녕하십니까. 중국에서는 이제 아침에 이제 먹는 조찬 음식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건 이제 밀가루로 튀긴 건데요. 이거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두유를 많이 지금 먹습니다. 그다음에 두부 삭힌 거하고 그다음에 오리 계란 이렇게 아침에 많이 먹어서 아침 조찬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배달 좀 해봐요 그거. 네, 안녕하세요. 새해 유쉔이라고 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준비한 게 있는데요. 같이 사람들끼리 이 야채를 막 믹스를 하면서 새해 그렇게 이제 세레모니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오세치라도 신년이 되면 이렇게 세트로 해서 정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산물하고 같이 먹는데요. 오늘은 기분도 낼 겸 해서 축하할 때 이제 일본에서 많이들 먹는 정찬으로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이 옷이 호주 원주민이 입는 원단으로 만든 옷이고요. 머리들이 다 곱슬곱슬해서 저도 오늘 곱슬머리 한번 해봤고, 호주는 바베큐 앵거스 비프로와 램스테이크 오늘 아침에 구워봤습니다. 타스마니아가 연어가 유명한데요. 저희가 연어 스테이크 준비해봤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와, 인도네시아 음식 뭐예요? 노란 게 밥이 나시 꾸닝이라는 거거든요. 나시가 너무 예뻐요. 꾸닝이 노란색, 허리가 섞여 있어서 노란 설지다 보니까 그 뭐 금이나 불을 상징했고 결혼식 뭐 예식 같은데 한국 따지면 뭐 가지타 같은 거죠. 작년 한 해 러시아에서는 저희가 러시아 법인이 신생이다 보니까 애터미를 잘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애터미라는 회사에 대한 뭐 이미지 토크쇼 형식의 세미나, 그리고 회장님을 소개하는 샘다트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제품 광고를 이제 뭐 패션쇼 형태로 한번 또 만들어서 한번 해봤고요. 회원들을 대상으로 애터미 갓 탤런트 해서 회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나름 뭐 회원들의 만족도도 높았고, 대만 작년에 한 149편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제품 광고도 있고 리더분 스피치 양도 있고요. 작년 처음이다 보니까 많은 신청이 있었는데 올해는 좀 더 능숙하게 해서 좀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컨셉을 집에서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 위안을 드리고, 그리고 사업하실 때 파트너님들과 얘기할 거리를 만들어 드리자, 이렇게 두 가지 컨셉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레이시아 현지 각 민족의 문화생활도 같이 집에서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2021년에는 저희가 이 말레이시아 자체적으로 그 버추얼 스튜디오를 하나 기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행사가 한국 중심으로만 대체로 가고 있거든요. 이 중심을 좀 글로벌로 옮기는 시도를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는 뭔 짓이든지 해보는 그런 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도해보고 거기서 부족한 부분들은 다시 또 개선해 나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기치 못했던 코비드-19이 우리에게 닥쳐왔습니다. 우리가 이 사태를 경제력이 약한 나라들 쪽으로 애터미그룹 전체의 시선이 좀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인에서는 각별히 그런 분들을 좀 돕는 계획을 좀 열심히 좀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나라가 힘들었지만 필리핀에는 특히 좀 재해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1월부터 시작해서 화산 폭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재민이 생겼고 영혼은 소중히 여긴다 라는 말처럼 필리핀 법인은 생각만 하는 CSR이 아니라 이렇게 회사가 앞장서서 사회공헌을 하면 자연스럽게 회원분들도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회원분들께 선한 영향력과 그리고 성공 그리고 성교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이 그 세계에서 사막화가 가장 심한 나라라고 합니다. 이제 저희가 네몽고 월드스에서 사막화 방지 식수 사업을 지금 이제 뭐 저희가 시작하면서 좀 미약하게 시작을 했는데 좀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잘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는 조금 더 확대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비타민 나무 심는 거 언제 그 넓은 사막을 다 덮겠어요. 아니 저 매출도 많이 뜨고 버는 것도 많잖아요. 중국 돈 쓰는 것은 그렇게 중국대로 낮지 않게 그렇게 이익금의 한 10분의 1 정도 11조 정도는 해야 안 되겠어요? 예,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배 정도는 더 늘려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째째하게 우리가 돈 버는 것도 버는 거지만은 이렇게 급한 상황에서 돈만 벌겠다고 나가는 것은 애터미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터미다운 것은 올해는 좀 너무 덥다 보니까 이익이 하나도 안 났다. 이익 난 거 다 써버렸다. 핵을 세워서 일 삼아서 열심히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아마 애터미 캄보디아에서 역사적인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한 해를 만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선진과 군중을 양자택일할 수 있는 우리 캐나다 정말 멋있는 회사의 취직 공고이 아닌가. 오픈 예정이 또 이 뉴질랜드 법인을 위해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And we look forward to working more, even harder in the future to serve all of our members and to be part of the Atomy family. 현재는 터키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年呢，对我来讲也是非常难忘的一年。 我和我的香港同事们呢，也是克服了很多的困难，终于把香港这个开业了。 那么在2021年呢，我也希望说我们能够以更好的服务去服务我们香港本地的爱多美会员。 모두가 행복한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회원들 섬기는 것이 우리들의 주업입니다. 더 충실할 것을 다짐하는 한 해가 되고 또 우리가 가장 잘 섬기는 것은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그런 일에 매진을 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